둘.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남 삼성고의 큰 사범공대 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작년부터 문의 전화가 폭주했던 바로 그 상품, 지중해 마을 투어 상품을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 둘, 지중해로 오쇼! 오늘의 발표 순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중해 마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마을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한 후 본격적으로. 첫째, 저희 상품이 리콜이 들어간 이유, 즉 문제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린 후. 둘째, 리콜된 이유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안 정책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한 후. 셋째, 더 나은 지중해 마을 상품을 위해 저희가 생각한 공공정책. 마지막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중해 마을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중해 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꼭 채널 고정해주세요. 앞에 있는 사진을 봐주세요. 흰 벽에 파란 지붕, 정말 시원해 보이고 지중해를 연상시키는 공간입니다. 이런 곳을 관광하며 일상 속에서 치유와 쉼을 실현하기 딱 좋겠죠? 지중해 마을은 충남 삼성고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만큼 큰사방범대가 자주 방문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문할 때마다 주차된 차들이나 놀거리가 없어서 지중해 마을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중해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지중해 마을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 TVN 알쓸 신잡2 천안하선 소개 지역에도 넣을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중해 마을은 2007년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66명의 원주민들의 거주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산업단지의 개발과 원주민의 상생 모델로 나온 것이 아산시 탕정면 지중해 마을입니다. 원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치유와 쉼을 목표로 하는 이 마을은 지중해 건물 양식을 빌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원주민, 관광객 모두에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탕정 지역의 큰사방범대가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점, 대안책 등의 다양한 활동을 빠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그럼 저희가 인식한 지중해 마을의 불만 사항과 문제점을 함께 보실까요?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리콜 사유는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건물 외벽 관리가 미흡하다, 체험거리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에 관해서는 주민분들의 편리한 주차를 위해서 지중해 상가들의 야외 데크를 시청이 강제적으로 없애고 주민들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그 결과 지중해 마을의 경관이 해치게 되었습니다. 개선점과 관련한 의견에선 지중해 테마와 관련된 체험활동이 부족하고 아름다운 지중해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설치를 원한다는 의견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젠 블로그 후기를 함께 보실까요? 생각보다 볼거리도 없고 동네 관리라도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건물은 꼬질꼬질하고 그냥 사진빨. 실망스러운 곳이다. 뭔가 부족하다. 그것도 많이. 결론을 말하자면 사진 찍기는 한 번쯤 가볼 만한 곳. 생각보다 할 게 없다는 것.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파지는 후기들이죠. 이에 저희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지중해 마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사진과 같이 지중해 마을에서는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들, 지워져가고 있는 바닥 그림, 관리가 부족한 외벽 등 많은 문제점들을 저희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랑의 자물쇠와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들도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의 또 다른 리콜 사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잦은 가게의 순환입니다. 저희 역시 지역 주민으로서 지중해 마을을 관찰해본 결과 1년 이상 버티는 가게들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비어있는 건물들도 매우 많았는데요. 사진에서처럼 상가 임대라고 적혀있는 건물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잦은 순환율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비싼 임대료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면적의 월세가 근처 지역인 아산시 배방읍에 아산시 배방읍은 50만 원이었지만 지중해 상가는 250만 원으로 아주 높은 임대료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대안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보완해야 할 것은 없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대안 정책 한번 말해볼까요? 저희가 고객님들의 불만사항을 고치려 무엇을 생각했느냐? 먼저 지중해 마을에서 만든 지도가 너무 오래되어 고객님들께 혼란을 준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는데요. 마을 분들과의 면담을 통해 바뀐 가게들을 파악하고 다시 지중해 마을 소개 지도를 만들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의 단점은 자주 순환되는 가게들을 지도에 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런 잦은 점포 순환의 문제를 공공정책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광지의 묘미 중 하나는 바로 콘서트죠. 이제 지중해 마을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부엉이 영화제와 지중해 방 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아산시 시조인 부엉이와 연결하고 주변 대학들과 교류하며 개최된 의미 있는 행사였지만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쉬웠죠. 마지막으로 지중해 마을에는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야경인데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광경을 눈에 담지 못하였습니다. PPT에서도 보시다시피 지중해 마을의 야경이 이렇게나 아름답습니다. 전구를 이용한 야경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문제점과 대안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할 저희의 비법, 공공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미연 학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중해 마을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상품이 잘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저곳에 도움을 요청하여 공공정책을 만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첫째, 청년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지중해 마을에 와서 사업을 시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기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우리의 청년들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청년수당의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면서 실시된 안정한 정책입니다. 그래도 무리한 작정을 하는 건 아니냐고요? 설마요. 청년 창업 유치를 통해 성공한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무중력지대라는 곳입니다. 무중력지대는 청년 실업 해결 및 지역 활성화의 모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압구정 로데오 거리도 임대료 인하를 통해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지중해 마을도 이처럼 노력한다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 탕정의 자랑 포도. 하지만 이 포도 농장은 산업단지 건설로 인해 지난 10년 사이 80%나 사라졌습니다. 이에 저희는 포도 농장 주인분들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이던 탕정포도를 살리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탕정포도를 살리기 위해 저희는 다른 지역의 축제를 벤치마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축제가 바로 영동포도축제입니다. 이번엔 지중해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할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통영시 동피랑 마을을 아시나요? 동피랑 마을은 원래 철거 위기였는데 전국 벽화 공모전을 열면서 마을의 벽화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관광객들이 모여들었고 마을은 철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모전을 통해 마을이 살아난 듯이 지중해 마을 캐릭터 공모전을 열어 지중해 마을을 상징하는 캐릭터도 만들고 지역 홍보도 하는 건 어떨까요? 셋째, 다른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정책을 꾸미기에 저희가 만난 사람이 바로 지중해 마을 협동조합장님이었습니다. 상의 결과 지중해 마을 야외 데크를 만들자, 문화단지 등록 추진, 금연 문화 활성화, 차 없는 거리 캠페인 활성화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넷째, 관광객으로서 자주 지중해 마을을 드나드는 충남 삼성고 친구들에게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해서 평소 지중해 마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사항도 들어보고 좋은 점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세운 계획들을 실행해보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또 해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보실까요? 여러분, 저희 절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통합사회 시간을 배운 의사결정 그래프를 활용하여 직접 조사하며 찾은 문제점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가능성,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효율성이 높은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운 계획들에 의해서 고객님들을 위한 지중해 마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실행 계획으로는 지중해 마을에 위치한 탕정의 특산물인 캠벨 포도를 이용한 활동입니다. 탕정면은 예로부터 캠벨 포도에 적합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 포도 농사가 성행했는데요. 이에 포도 농장 주인분과의 협의하에 탕정 포도주 브랜드화를 계획하였고 아산시청에 연락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길 건의하였습니다. 포도 농가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실행 가능성을 더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도를 이용한 포도 축제 및 부스 개최입니다. 부스 운영은 청소년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시청과 협의 후 아산시 봉사단체와 연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포도 맛보기, 포도 직판장 조성하기 등을 포도 농가와 조합장님의 지속적 협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고객님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입니다. 지중해 마을의 아름다운 야경뿐만 아니라 점차 변화해가는 지중해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며 방문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야외데크권에 대해 원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이용하고 있고 금연가오리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앞으로 있을 축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중해 마을에 적합한 아이템을 생각해낸 청년들의 창업에 지원 부탁한다는 내용을 시청에 건의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투자 형평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하지만 지중해 마을은 충분히 창업 지원을 통해 투자했을 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아산시의 관광지라고 자부합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단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되고 구직활동과 무관한 항목에 지급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청년의 삶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덕적 해이를 논하지 말고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경쟁력 상승 또한 동시에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중해 마을에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청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산시청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 차 없는 거리 시행을 계획 중이고 경찰서 측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심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청이면 설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SNS에 금연거리 관련해 설문조사를 올려서 89%의 사람들에게 찬성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훼손된 건물 관리를 위해 친환경적인 도색 방법을 건의한 결과 현재 외벽 재도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외벽 재도색에 관련해 청소년들의 벽화 그리기 활동을 통한 재능강화, 봉사활동 문의는 다른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당장은 어려우나 내부의 협의를 통해서 향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금 더 정돈된 지중해 마을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현수막 정리를 건의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아름다운 지중해 마을을 아름다운 지중해 마을의 모습을 고객님들께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조명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함께 실행한 실행 계획에 대한 발표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이번 활동을 통해 내가 사는 곳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차차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 문제나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제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 방금 매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중해 마을 투어 상품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모습의 지중해 마을 방문하셔서 치유와 쉼을 실현하시고 저희는 이상 큰사 쇼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 심사위원님들의 질의를 한번 네,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수고 많았네요. 그 정책 제안을 통해서 또는 어떤 건의를 통해서 입안하는 과정들도 참 중요하고 그것도 조합장님과의 대화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그 마을 사는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대화 또는 논의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또 어떤 결의를 모아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 간에 서로 어떤 회합이라든지 어떤 논의의 현장을 혹시 확인한 적이 있나요?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야외 데크권에 관해서는요, 원래 저희 그 지중해 마을에서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야외 데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중해 마을을 즐길 수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곳에 실제로 살고 계시던 원주민분들은 이 야외 그가 주차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된다 이런 걸로 시청에 건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그게 철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 그리고 공영 주차장 설치를 건의를 하였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다면 야외 데크를 설치해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자민 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치유와 심을 실현하기 위한 지중해 마을 살리기예요.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이제 풀어간 사례인데 여기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문화단지로 등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곳이 치유와 심이 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오히려 치유와 심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역설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관광지로 야경도 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기 주민들이 정말 바라는 걸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조합장님과 얘기를 해본 결과 치유와 심이라는 것은 물론 원주민들에게 치유와 심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저희 지중해 마을에 온 관광객분들에게도 치유와 심을 실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주민들의 치유와 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도 하였고 그리고 관광객분들의 치유와 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야경이라던가 축제와 같은 것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혹시 다른 심사위원님? 그 연속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서를 보면 주차 문제, 데크 문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원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죠. 예. 그런데 또 관광지가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막 여기저기서 사진들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또 원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관광 수입하고 원주민들의 그 거주지에서 편익하고 어떤 걸 더 먼저 우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중해 마을 건물에서는 이게 지중해 마을 건물이 이렇게 3층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1, 2층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예술 문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층이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주민분들은 주로 3층에 사셔서 그 건물을 구성한 의도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그 원주민분들과 관광객 중 어떤 곳을 더 우선해서 생각해야 되냐고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아예 그 이 문화 단지가 지중해 마을이 설립된 이유가 원주민분들의 생계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주민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실 수 있어서 관광객들의 조금 더 초점을 둬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혹시 청중 중에 궁금하신 거 있는데 네, 저쪽 끝 모둠 네 30초 남았습니다. 질문 정말 짧게 해주셔야 돼요. 네, 경북외고의 이경은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발표 잘 들었고요. 제안하신 내용 중에 탕정 포도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 주제는 지중해 마을 살리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축제보다는 지중해 마을이라는 특성을 살린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더 취지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탕정이 지중해 마을이 된 이유가 지중해성 기후에 네, 네. 그 제안까지도 이렇게 저희 수렴해서 또 여러분들이 발전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중해 마을이라는 곳에 대해서 아마 오신 분들 다 관심이 좀 높아지신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꼭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 삼성고등학교 큰사방범대 발표 잘 들었습니다.